지금 코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receive to 해서 receive의 generate의 데이터가 전달되었을 때 요게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죠. 데이터가 전달되고 난뒤 데이터의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요거 after라고 인터벌을 주고 있죠. 인터벌 해서 요렇게 인터벌 요 부분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벌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00ms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초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애프터의 역할입니다. 애프터 뒤에는 되게 다 인터벌이에요. 그냥 시간 간격을 주고 어떤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것이 애프터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연습 문제에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about every 2 second로 되어 있잖아요. 왜 about이란 말을 왜 넣느냐는 거죠. 왜? 그냥 정확하게 2000ms가 아니고 왜 about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죠. 그죠? 지금 분명히 코드상으로는, 코드에는 정확히 2000ms예요. 그죠? 그럼 정확히 2000ms니까 정확히 2초가 되는데 왜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정확하지 않죠. 컨커런시 이를 생각하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 애프터 인터벌 뒤에 요것이 항상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애프터에 대해서 별도의 아마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습 문제가 제시하는 요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2초가 정확히 될 수가 없는지. 일단 딱 떠오르는 것은 첫째, 컴퓨터들이 100만 대가 동작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100만 대가 있으면은 그 100만 대들 사이에서 요런 데이터, 그죠? 서로 간의 프로세스를 주고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들에 마다 전자시계가 다 내장되어 있는데, 그 전자시계들이 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두 컴퓨터가.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전파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은 도착하는데, 신호가 도착하는데 적어도 2초가 걸리나요?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인터벌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다 하더라도 2초라고 하는 시간이, 두 컴퓨터 사이에 2초라는 시간이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지구가 동그래요. 지구가 동그란 지구가 있는데, 위도 1도 간격으로, 그죠? 위도 1도 간격으로 해서 쭈르르미 180대의 컴퓨터가 있다. 그 180대의 컴퓨터에게 서버가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들, 180대 컴퓨터들이 제각기 전달받는 신호대가 다 달라지겠죠. 가까이 있는 컴퓨터는 좀 빨리 받을 것이고, 멀리 있는 컴퓨터는 좀 늦게 받게 될 것이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느냐니까, 비행기들이 자율주행을 한다. 자율비행을 한다.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혹은 증권사에서 온라인으로 옥션, 경매를 실시하고 하는 것들에서는 0.1초, 0.2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니까, 거래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거래를 해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런던에서 경매가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베트남과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 그 경매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유럽이 제일 유리하죠. 데이터가 속도가 전달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실제 우리가 나중에 공간웹, 스페이스웹이라고 하는 것을 코딩할 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주제예요. 그래서 별도의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서로 이 코드를 옳다 변경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을 하냐니까, successive tick, ascend to each registered client. registered client 각각에게 tick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고객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면은 그 데이터가 그 고객이 다른
The first goes to the first flight, the second to the next flight, and so on. 그러니까 세 명의 창을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창을 더 오픈을 해서 여기다가 또 만들죠. 한네개 정도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도 보내주고, 그리고 not enough space to split 돼 있네. 그래서 창을 세 개만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를 얘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이어서 또 얘한테 보내고, 그리고 다시 또 얘한테 보내고, 얘한테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틱을 받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가 starts back at the first, the first back at the first.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로세스가 처음 단계로, 첫 단계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요거 좀 말이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틱을 받게 되었을 때, the process, 지금 틱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말하겠죠, 그죠? 틱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처음 단계, 처음 틱을 전달하는 단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도 현재 틱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틱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얘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보내고, 그런 다음에 또 얘가 얘한테 틱을 또 보내고, 그죠? 얘가 틱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틱을 얘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얘는 확인되면은 얘는 다시 또 얘한테 보내고, 또 얘한테 보내고, 그죠? 또 얘가 틱을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은, 마지막 얘가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은, 확인을 얘가 누가 합니까? 얘가 확인해야 되겠죠? 얘가 틱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얘는 다시 또 얘한테 틱 보내고, 이어서 또 얘한테 보내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보라는 겁니다. 꼭 그런 식으로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컬 머신 한 대에다가 가상의 머신 세 개를 구동을 시키고 있는데, 나중에는 로컬 머신 한 대에다가 가상의 머신 100만 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공간웹이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5천만 개의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 5천만 명에게 각기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 전부 다 표준은행, 표준화폐의 사용자가 된다. 각자 자기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명의 잔고가 변화된 사실이 나머지 4,999만 9,999명이 그 사실을 바로 실시간으로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이 동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표준은행은 기존의 카카오뱅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은행 시스템 없이 5천만 명의 은행 사용자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5천만 명의 소비자들이 어느 한 명의 그 잔고 변동이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야지 부정하거나 부당한 금융거래가 방지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메커니즘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하루 종일이라도 뚝딱거리면서 이 노드들 간의 데이터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